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우과학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강의에서는 우리가 이제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주가 아주 작은 초고밀도 초고온의 한 점에서 대폭발을 통해서 우주가 만들어졌고요. 이때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꺼번에 동시에 만들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우주는 전체 질량이 일정하고 대신에 폭발해서 이후에 팽창하는 과정에서 질량은 일정하지만 밀도와 온도는 점점 감소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우리가 이제 우주론을 우리가 빅뱅 우주론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빅뱅 우주론이 맞는 증거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었죠. 첫 번째가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우주 전역에서 관측되는 빛이었어요.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빛이 바로 이제 우주가 빅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다음에 팽창을 해야지만 관찰이 되기 때문에 요 이제 빅뱅 우주론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제가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였죠. 그래서 질량비가 3대 1, 개수는 수소가 헬륨보다 12배 많은 12대 1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냐면요, 우주가 어쨌든 빅뱅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만, 이 만들어진 다음에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서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빅뱅 우주론에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하게 된 급팽창 우주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은 교과서는 196쪽이고요 교재는 137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쨌든 그 빅뱅 우주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 빅뱅 우주론이 어쨌든 현재 우주의 모습인 우주 배경 복사가 나타나는 거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그런 형태죠. 근데 이 빅뱅 우주론에서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이 우주 배경 복사에서부터 바로 이 빅뱅 우주론의 몇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제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 빅뱅 우주론만으로는 이제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이제 발견이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문제점이 크게 보시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지평선 문제라고 부르는 문제예요. 자, 이 지평선 문제가 여러분들 이 빅뱅 우주론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시험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게 바로 지평선 문제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평선 문제라고 하는 거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는 바로 우주 배경 복사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지난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이 빅뱅 우주론의 가장 강력한 증거였는데, 이젠 또 얘가 또 문제래요. 자, 뭐가 문제일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말을 잘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지평선 문제라고 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지평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 지평선 영어로는 이제 호라이즌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평선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우주의 지평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주의 지평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지평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좀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평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네, 우리가 아주 넓은 평야 같은 데 나가가지고 쫙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 지구의 끝이 바로 우리가 지평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자, 바다에 나가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수평선이 보이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실제 지구는 둥그입니다. 그렇죠? 실제 지구는 타원체 모양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타원체 상에 있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볼 수 있는 땅의 끝이 여러분들 따로 존재하게 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바로 우리가 우리가 바로 이런 개념을 이제 지평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지평선 개념을 잘 보시면 우리가 실제 지구의 모양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왜? 우리가 볼 수 있는 끝이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지평선입니다. 그럼 수평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제 모양과 관계없이 이렇게 평평한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사람들 중에서 지구가 평평하다 얘기하는 뭐 지구 평평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분들도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이제 타원체형이죠. 자, 근데 어쨌든 그런 모양과 상관없이 우리가 보이는 끝이 이제 지평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주의 지평선은 뭡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끝이 바로 우주의 지평선이 되겠죠. 그럼 뭐예요? 바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인 거예요. 네.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그 허블 법칙 할 때 한번 얘기했었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끝까지의 거리를 뭐 h분의 c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에가 바로 이제 우주의 지평선입니다. 근데 얘가 왜 문제일까? 그죠?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자, 이제 그게 중요한데, 자, 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끝은 결국엔 전부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반지름을 갖는 원이 하나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여기선 반지름이 일정하지 않나요? 네, 조금 일정하지 않은데 그건 제 그림 실력이니까 넘어가시고, 자, 얘가 어쨌든 우주의 지평선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끝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 우주의 크기는 알 수 있어 없어요? 몰라요? 자,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여기가 끝이에요. 그럼 여기서 끝은 뭡니까? 여기에서 출발한 빛이 지금 우리 지구에 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한 빛이 지금 우리 지구에 도달을 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빛이 뭐 여기서 오는 빛도 있고 여기서 오는 빛도 있고 뭐 여기서 오는 빛도 여기서 오는 빛도 있겠지만 우리가 우주 끝에서 오는 빛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는 빛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가 와요. 또 하나가 완전 반대편에서 오는 빛이 하나 또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보세요. 얘랑 얘랑 지금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대충 어느 정도냐면은요, 우리가 얘가 이제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제 138억 년 됩니다잉.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이고, 정확히 말하면 138억 광년이 되겠죠. 네. 그래서 138억 광년 정도의 거리가 이제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나오는 빛이 여기서 오고 여기서 나오는 빛도 여기까지 옵니다. 이 빛 중에는 이 우주 배경 복사도 분명히 있겠죠. 자, 근데 보세요. 우주 배경 복사 여기 끝하고 여기 끝을 잘 보시면 얘랑 얘는 서로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얘들은 서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양쪽 끝을. 왜? 지금 여기서 출발한 애가 여기까지 오는데 138억 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138억 년 전에 출발한 게 지금 도착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가려면 138억 년의 시간이 더 걸리죠. 더 걸리죠.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까지 전혀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끼리 여기 있는 애랑 얘랑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 둘의 우주 배경 복사의 값이 똑같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다를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렇습니다. 얘들은 서로 다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거를 만약에 물이라고 생각해도 똑같은 온도의 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온도의 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물이 다를 온도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서로 똑같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얘랑 여기랑 값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우주 배경 복사에서 여기랑 여기의 값이 똑같아요? 달라요? 그렇죠.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서로 만날 수 없는, 자, 만날 수 없는 우주 배경 복사의 값이 똑같아요. 값이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일반적으로 동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생각해보시면 돼요. 자, 물의 온도. 여기가 뜨거운 물이고 여기가 차가운 물이 있습니다. 둘이 온도가 똑같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둘을 섞어주면 되죠. 섞어주면 온도가 똑같이 맞춰집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섞어
섞어주는 것 자체가 바로 여기서 값이 동일하게 되는 방법인데 이 값이 동일하게 되는 이 섞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로 상호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양쪽 끝에 값이 동일한 걸 보니까 얘네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온도랑 여기 온도랑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지금 보시면 이거 상호작용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상호작용이 불가능해요. 근데 값이 동일해요. 왜? 이게 지금 빅뱅 우주론으로 여러분들 설명이 안 됩니다.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는데 값이 똑같은 거. 이거 자체가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빅뱅 우주론의 문제인 지평선 문제입니다. 즉 우주 배경 복사의 값이 거의 균일하다는 거에서부터 시작되는 문제가 바로 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균일할 가능성이 사실은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균일하게 나타난다는 현상, 바로 요걸 이용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여러분들 지평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자 어때요? 여러분들 이해 가능하신가요? 좋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 가장 핵심적인 우주 배경 복사의 균일성이 바로 이 빅뱅 우주론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바로 편평성 문제입니다. 자, 이 편평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이 편평성, 평평하다는 거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이렇게 이제 평면, 그쵸? 평평하다. 자, 이렇게 이제 평평하다는 거는 여러분들 바로 이제 공간적인 문제인데 여기서 이 편평성 문제는요, 바로 우주 공간의 모양에 관련된 문제예요. 즉, 우주 공간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 요거에 관한 문제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에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 138쪽으로 넘어가시면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자,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럼 이제 이 편평성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과학자들은요, 이전에 우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주가 나중에 커졌다가 다시 쪼그라든다, 아니면 영원히 팽창하지만 점점 천천히 된다, 또는 그냥 영원히 팽창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 우주의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서 그 우주의 미래에 맞는 우주의 모양들을 몇 가지 고안을 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자, 그래서 보니까 우주의 모양이 크게 세 가지도 나오더라, 이거예요. 세 가지. 자, 그래서 그 세 가지 모양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이렇게 생긴 우주입니다. 자, 이렇게 생겨가지고 지금 모양이 어떻게 되냐. 네, 자, 요런 형태로 나오는 우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자, 요렇게 해가지고 약간 그 여러분들 밥그릇 엎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돔 형태로 나오는 이런 형태를 첫 번째로 이제 고안을 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요렇게 생긴 우주의 모양을 고안을 했었어요. 이건 뭐 말씀 안 들어도 뭔지 알겠죠? 네, 평평한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모양은 뭐냐면은요, 세 번째 모양은 좀 보여야 돼가지고. 근데 옆에 공간이 조금 좁네요, 그죠? 네, 이쪽에다 그릴게요. 세 번째는, 요런 네, 모양에 해당하는 우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네, 생긴 우주. 그래가지고 여기선, 네, 요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도,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려지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이제 우주의 모양을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얘는 돔 형태입니다. 엎어놓은 밥그릇 같은 모양. 그 다음에 얘는 종이같이 평평한 모양. 그 다음에 얘는 말 안장 같은 형태입니다. 말 안장.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이제 우주의 모양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세 가지 형태 각각 이름을 보면은요, 얘는 뭐냐? 닫힌 우주예요.
닫힌 호주. 그 다음에 얘는 평탄 호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 마란장 같은 모양은 바로 열린 우주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주의 모양을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과학자들이. 자, 그러면 요건 뭐냐? 닫힌 우주 같은 경우에는요, 우주가 커지다가 다시 작아져갖고 나중에 빅뱅의 반대인 빅크런치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평탄 우주는 우주가 점점 커지긴 하지만 점점 느려져갖고 영원히 가면은 영원히 팽창을 하긴 할 건데 점점 느려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 그 다음에 열린 우주는 우주가 팽창을 계속할 거다. 물론 조금 느려지긴 하지만 그렇게 얘만큼은 아니고 조금 느려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그런 미래에 대해서 각각의 모양을 만든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이 닫힌 우주, 평탄 우주, 열린 우주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요, 바로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돼요. 자, 우리가 앞에서 그 중력 렌즈에 대해서 한번 배운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 왜 중력 렌즈라고 그래가지고 빛이 기본적으로는 직진을 해야 되는데 강한 중력을 가진 천체를 하나 만나면은 이렇게 빛이 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가 요 지구에서 이렇게 관찰을 하면은 어때요? 이 여기에 있는 별 자체가 뿌옇게 보이는 그런 형태로 보인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런 것처럼 어때요? 빛이 이렇게 휠 수도 있고 직진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어떠냐? 이 닫힌 우주에서는 빛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은요, 빛이 이렇게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닫힌 우주에서는 마치 중력 렌즈처럼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지는, 네, 이런 형태의 빛의 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탄 우주에서는 어떠냐? 평탄 우주에서는 이렇게 평평하게 잘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띱니다. 평탄 우주에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열린 우주에서는 어떠냐? 열린 우주에서는 여기서 빛이 이번엔 반대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이런 형태로 빛이 움직이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 닫힌 우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런 중력 렌즈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사이에 뭔가 밀도가 높은 물질이 있을 거라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죠. 여기서 높은 물질은 뭐냐? 바로 이 우주 자체가 고밀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주 자체가 밀도가 높아가지고 빛들이 안쪽으로 휘게 되는 이런 형태로 움직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열린 우주는 어떠냐? 반대겠죠? 우주 자체가 밀도가 낮아가지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져 나가는 형태로 움직이게 됩니다.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면 뭐예요? 딱 요 형태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주의 밀도값이 이렇게 정확하게 평평하게 해서 직선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훨씬 높을까요? 아니면 밀도가 높거나 낮아서, 높거나 낮아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훨씬 높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훨씬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우주의 밀도가 3이어야지만 얘가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3보다 높은 4, 5, 6, 7, 8, 9, 10은 다 얘가 될 거 아니에요. 낮은 0, 1, 2는 다 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값이 딱 정확한 것보다는 크거나 작기가 훨씬 쉽죠, 사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사실 우리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주 어떤 모양입니까? 이 셋 중에서? 그렇습니다. 평탄 우주 모양이에요, 현재. 안 그러기가 더 쉽죠. 근데 딱 우주가 빛이 직진하는 모양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우연히 그런 걸까요? 아주 운 좋게도 우연히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빅뱅 우주론만으로는 사실은 정확하게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 빅뱅 우주론에서는 우리가 점점 밀도가 낮아진다라고 배웠죠? 그러면 현재 상태가 이거거나 이거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현재 딱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빛이 직진하는 요 모양을 가지고 있는 현재 이 평탄 우주 자체가 빅뱅 우주론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두 번째 여러분들 빅뱅 우주론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좀 쉬워요. 사실 내용은 안 쉬운데 네.
세 번째는 자기홀극 문제라는 거예요. 자, 자기홀극이라는 게 뭐냐? 자기장에서 극이 하나인 곳입니다. 아니, 이거 흔한 일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왜? 자석을 딱 보면은 자석에 N극, S극이 있습니다. 그쵸? 이거 두 개로 내가 갈라요. 두 개로 가르면 어떻게 되냐? 여기 N극이 아니라 S극이 갑자기 이렇게 생겨요. 여기도 S극 유지되는 게 아니라 N극이 갑자기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쌍으로 존재합니다. 쌍. 그래서 보통 이제 쌍극이라고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홀극은 뭐냐? 이 두 중에서 실제로 한 개만 존재하는 거예요. 한 개만. 그래서 N극만 있으면 N극만 있고 S극 있으면 S극만 있는 거. 요게 바로 여러분들 자기 홀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기 홀극이 빅뱅 우주론의 뭐 자세한 내용을 따지면은 이 자기 홀극이 실제로 몇 개가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기 홀극이라는 게 현재까지 발견이 한 개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홀극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분명 존재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발견된 게 하나도 없어서 빅뱅 우주론으로는 이게 하나도 관찰되지 않는 이 현상이 설명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자기 홀극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빅뱅 우주론의 문제 세 가지 살펴봤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서로 상호작용을 안 되는데 상호작용 된 것처럼 값이 동일한 지평선 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값이 다르게 더 쉬운데 딱 이 값인 편평성 문제. 그 다음에 발견이 돼야 되는데 발견이 안 되고 있는 자기홀극 문제.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바로 빅뱅 우주론의 근본적인 문제들이고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바로 급팽창 우주론이 되는데요. 급팽창 우주론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가 방금 앞에서 살펴보았던 빅뱅 우주론의 세 가지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볼 거예요. 어쨌든 이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이론만으로는 현재 관측되는 빛이 이제 평평 그 빛이 직진을 한다는 바로 이제 편평성 문제. 그 다음에 서로 도달할 수 없는 즉 상호작용할 수 없는 양쪽 끝에서 상호작용한 값이 나오는 바로 이제 지평선 문제, 그 다음에 자기 홀극 문제, 요 세 가지 문제를 어쨌든 이제 이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빅뱅 우주론만으로는 이것이 이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나온 것이 여기 나오는 바로 오늘의 두 번째 내용인 급팽창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급팽창 우주론이 방금 살펴봤던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하는지를 이제 주된 내용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급팽창이라고 하는 글자가 먼저 보이시죠? 자, 급팽창이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팽창을 하는데 급하게 한대요. 급하게 팽창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급하게라고 하는 건 항상 무언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뭐보다 급하게 팽창을 했는가 라고 했더니 여기서 급팽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광속보다 빨리 팽창했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바로 급팽창은 광속보다 급하게 팽창을 했다라는 의미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시점에선가 바로 이제 광속보다도 빠르게 팽창한 시기가 있었다라는 건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앞에서 그동안 허블 법칙에 따라서는 우주라고 하는 애들이 전부 빛의 속도로 균일하게 팽창을 했었다는 건데 지금 보시면 팽창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우주의 팽창 속도가 실제로는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팽창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개념을 여러분들 갖고선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 이제 급팽창을 했었냐면은요, 우주가 탄생하고선 10의 마이너스 36승초에서 10의 마이너스 34승초 요 시기 때 이제 급팽창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우주가 탄생한 지 1초도 안 된 아주 작은 시기란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때 이제 어떻게 팽창을 하게 되냐면은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 아주 잘 나타낸 그림이 있어가지고 한번 그림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 뭐 과학적으로 완전히 맞는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들 이해하시기엔 좀 좋은 그림이라서 제가 갖고 와 이제 이용을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여러분들 교과서는 196쪽이고요 교재는 13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일단 10의 마이너스 36승초, 즉 급팽창하기 이전의 우주를 먼저 좀 잠깐 볼게요. 자, 급팽창하기 이전에
우주를 잠깐 우리가 보면은요. 자, 급팽창하기 이전에는 우주의 크기가 이만했었어요. 자, 요게 지금 여러분들 우주 크기예요. 자, 근데 이 우주의 크기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우주의 지평선보다 작더라 이거예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거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끝이 바로 지평선입니다. 즉 빛이 여기까지 오는데 현재 요만큼의 거리가 걸린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딱 여기 가운데로 도착을 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 우주의 크기가 얘보다 작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우리가 빛이 도달하는 최대 거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나온 빛이 지금 도착을 한 거니까. 즉 뭐냐? 얘가 바로 광속으로 팽창을 하는 애입니다. 광속 팽창. 자, 근데 이 급팽창 이전에는 그것보다도 우주의 크기가 더 작았던 거예요. 이렇게 더 작았다가 딱 이제 급팽창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자, 우주의 크기가 커지게 되는데, 자, 급팽창을 하고 나니까 우주의 지평선의 크기가 이만해졌어요. 자, 어떻습니까? 우주의 지평선도 지금보다 어쨌든, 이때보다 훨씬 더 이제 커졌죠. 커졌는데 우주는 어떠냐? 우주는 이거보다 더 커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만하게 이제 커진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자, 요렇게 이제 우주의 크기가 변하게 됐는데, 자, 보세요. 지금 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우주의 지평선의 크기 변화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요게 바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빛의 속도로 팽창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어때요? 이 흰색이 그거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팽창한 거 보이시죠? 지평선보다 작았다가 더 크게 팽창했으니까. 요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급팽창 과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어때요? 광속보다 더 빠르고, 이 급팽창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때가 이제 급팽창 이전이고요. 그리고 이때가 이제 급팽창 이후입니다. 네. 자, 요렇게 비교해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급팽창 이전에서 이후로 변하면서, 이전에는 지평선보다 우주의 크기가 더 작았고, 이후에는 지평선보다 실제 우주의 크기가 더 커졌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현재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끝인 이 우주의 지평선보다 실제 우주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빛의 속도보다 빨리 커진 거, 요거를 우리가 이제 급팽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그래프로 표시를 해보면 가로축이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이 이제 우주의 상대적 크기라고 하겠습니다. 우주의 상대적 크기라고 하면은 여기서 팽창이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가갖고 이렇게 팽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시기가 바로 요때 이렇게 갑자기 기울기가 확 올라가는 요때가 바로 우리가 급팽창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때가.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빛의 속도보다 확 빨라지면서 팽창하는 거, 요거를 우리가 급팽창이라고 부르고요. 요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주가 탄생하고선 10의 마이너스 36승초에서 10의 마이너스 34승초 기간이니까 무지하게 짧죠. 네. 그래서 사실 우주가 태어난 지 1초도 안 됐을 아주 짧은 시간대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여러분들 급팽창이었고 우주가 탄생한 지 1초도 안 됐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건데, 이게 왜 빅뱅 우주론의 세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는가? 그걸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급팽창 우주론을 이용해서 바로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 해결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지평선 문제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지평선 문제는 서로 닿을 수 없는 거리에 있는 두 빛의 값, 특히나 온도값이 완전히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바로 상호작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상호작용하는 값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그거 여기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보세요. 급팽창 이전을 보시면은 급팽창 이전에는 빛의 속도로 퍼지는 것보다 실제 우주가 더 작았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 크기 자체가 빛의 속도보다 느리니까 여기랑 여기가 이제 상호작용이 돼요, 안 돼요? 그렇습니다. 상호작용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급팽창 이전에는 상호작용이 가능했던 겁니다. 빛의 속도로 커지는 이 지평선보다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급팽창 이전에는 어땠다? 상호작용이 가능했다라는 거. 요걸로 바로 해결을 했습니다. 해서 급팽창 이전에 상호작용이 가능했습니다. 왜요? 그쵸? 상호작용 가능했던 거는 바로 지평선의 크기가 실제 우주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요때 가능했고 요때 상호작용을 해서 우주 전체가 같은 값을 가졌기 때문에 급팽창한 이후에도 이 같은 값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다. 요게 바로 여러분들 첫 번째 바로 우주의 지평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해결하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우리가 편평선 문제였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요걸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뭐냐?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바로 우주의 지평선이죠.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바로 요건데, 요것보다 실제 우주가 더 크잖아요. 이걸로 바로 이제 해결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우주의 지평선 크기보다 실제 우주의 크기가 더 커요. 그러면 어떠냐? 우리 지구에서 보는 거랑 비슷한 원리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구가 실제로는 타원체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구에서 볼 때는 지평선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마치 땅이 평평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랑 다르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주의 모양이 평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평평하지 않고 아까 봤던 닫힌 우주, 바로 이제 돔 형태나 또는 열린 우주, 말 안장 같은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이 전체 모양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 전체 우주 모양은. 다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역인 지평선에서만큼은 충분히 평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평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 우주의 모습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영역에서만큼은 평평하다. 또는 평탄한 우주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직진하는 것처럼 보여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편평성 문제를 요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바로 이제 자기홀곡 문제죠. 자기홀곡 문제, 실제 빅뱅이 일어나면 이 자기홀곡이 발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관찰이 안 되고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그쵸? 이것도 이거랑 똑같이 해결해요. 어떻게? 지평선보다 우주가 크니까 지평선 바깥에 자기홀극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홀극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 바깥에 있기 때문에 자기홀극이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지역에서는 관측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급팽창 우주론에서 요 과정, 중요한 건 사실 여기예요, 여기. 급팽창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주의 크기가 지평선보다 작았다는 거. 요걸 바탕으로 해서 가장 중요했던 문제인 이 지평선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을 해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주의 크기가 지평선보다 크다는 것을 통해서 편평선 문제와 자기홀곡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을 해낸 것이 바로 이 급팽창 우주론의 전체 내용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이 급팽창 우주론이라는 개념만 이용하면 이거 다 해결되죠. 사실은 급팽창 안 했어도 이거 2번, 3번은
요것만 가정되면 해결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급팽창 우주론이라고 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확실히 빅뱅 우주론의 문제를 해결을 해요. 또 우주의 팽창의 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이제 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진짜 이게 일어났나? 하는 거죠. 근데 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과학자들은 이미 증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 급팽창 우주론은요, 이미 증명이 되는 우주론이에요. 뭐냐면 이 급팽창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현상이 한 가지가 있기 때문인데 그 한 가지 현상이 뭐였냐면 바로 이제 중력파라고 하는 현상이에요. 이 중력이 파동처럼 이제 생긴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력파라는 것이 이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였는데 다행히도 2016년에 바로 이 중력파라고 하는 거를 최초로 관측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중력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는 이미 밝혀냈고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급팽창 우주론이라고 하는 이 급팽창 우주론에서 가장 중요한 이 급팽창 현상이 실제로 우주 초기에 있었구나라는 거를 밝혀냈기 때문에 현재 이 급팽창 우주론은 맞는 말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에서 시작해서 급팽창 우주론이 이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우주의 아주 초기, 태어난 지 1년 1초도 안 됐을 때의 우주의 모습을 설명해주는 우주론이라는 거 우리가 같이 이제 살펴봤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우주의 과거 모습은 빅뱅이 일어났고 1초도 안 됐을 때 급팽창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현재 우주의 크기가 우리가 볼 수 있는 크기보다 더 큰 상태로 현재까지 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 편평성 문제 잠깐 다룰 때 우주의 미래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얘기를 했었죠. 과연 미래 우주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 우주는 바로 가속팽창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현재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가속팽창 우주에 대해서 다음 강의에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항상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직접 오시거나 밑에 댓글로 물어보시면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